근력저하를 가져오는 단어 세 단어가 자산조사, 보충성, 급여, 감소. 셋 다 근력저하를 의미한 용어다. 꼭 기억합시다. 자, 공공구조 기본 원리와 실시 원칙 볼 텐데 기본 원리 6가지, 실시 원칙 6가지 있는데 시험은 나오는 게 딱 하나입니다. 하나가 뭐라? 이거야. 보충성 원리 하나예요. 보충성. 보다시피 12, 13, 18 꾸준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보충성은 무엇이 무엇을 보충한다. 국가가 개인의 소득을 보충한다. 그 말은 국가에게 급여를 청구하면은 반드시 수급자는 자기 소득과 재산과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부양과 다른 법령 보호에 부족할 경우만 국가가 지원합니다. 보충성은 부족금만 채워준다.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확인하고자 반드시 자산조사가 필요하게 되고요. 그러면 자산조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근력저하. 그래서 보충성 근력저하 꼭 기억하세요. 이게 공공부지의 가장 좋은 속성이에요. 우리가 그동안 이론 중에서 근력저하를 야기한 현상을 표현한 단어가 첫 번째 보충성 원리. 또 뭐가 있었죠? 바로 급여 감소율. 이런 식으로 높은 급여 감소율. 높은 급여 감소율 자체가 이게 보충성이야. 같은 말이야. 왜 그렇지요? 우리가 급여 감소가 우리가 26쪽에서 배웠는데 그때 배울 때 급여 감소는 국가가 급여할 때 그 사람이 부족한 참 그 사람이 소득 증가 시 바로 기존 급여를 감소한다 그 말은 소득을 빼고 나머지 준다 같은 말이야. 그래서 급여 감소율 보충성 원리가 같고 그래서 잘 보면은 이겁니다. 근력저하를 가져오는 단어 세 단어가 자산조사, 보충성, 급여, 감소율. 셋 다 근력저하를 의미한 용어다. 꼭 기억합시다.